영화 판도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누출 이후 혼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가도 못하는 장면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올해 경주 강진 발생으로 방사능 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경로당 서랍장에 개인용 방호장구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글과 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으로 비상시 방사능 물질로부터 신체 보호를 위해선 반드시 착용해야 할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서 뭐 옷을 어떻게 입으라, 어디서 모여라, 어떤 식을 하라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원전 반경 30km 내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13만 개가 보급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만 갖다 놓고 이거 노인들이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쓰는 방법도 모르겠어 하면. 실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하게 될까?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은 마을 집결지에 모여 수송 차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농촌 현실상 때맞춰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결지에 모인 주민들은 매뉴얼상 먼저 군민버스로 대피하고 2차적으로 군 병력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피해를 우려해 운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고 군 병력 동원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 따로 현실 따로인 셈입니다. 원자력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이제 동원되는 동원님께서 뭐 회피하시거나 또 이렇게 사전에 또 임무 고지에 또 미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혼란이 예상은 되는데요. 대피 도로의 부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원전 방사능 외부 누출 사고가 나면 반경 5km 내 주민들이 가장 먼저 대피하게 됩니다.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현재 7,000명입니다. 하지만 대피 도로는 네 곳에 불과합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주요 대피 도로 중 한 곳입니다. 왕복 2차선에 그쳐 차량들이 몰리거나 사고가 날 경우 대피 도로의 기능은 잃게 됩니다. 더구나 방사능이 바람에 따라 확산되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원전 앞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 공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뒤에야 시작됐고 2020년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비가 좀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 예, 그걸로 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합의가 돼서. 재난 대응 체계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위기 대응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안전처가 방사능 노출을 특수 재난 업무로 취급하면서 사령탑이 두 개로 나눠진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원안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까? 국민 안전처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냐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관리구역을 반경 8km에서 30km로 확대하고 대응 매뉴얼도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재앙이 발생할 경우 대피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 내지는 플랜 ABC 뭐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는 모두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85년 1호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6기로 늘었습니다. 가동 이후 166건의 고장이 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 2.0 이상은 255회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 6건이 발생했고 규모 3.5의 지진이 지난달 6일 신안군 흑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재난은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원전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C 정지혁입니다.